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이 6월 25일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진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아무래도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교육 방송을 너무 막 타이트하게 준비는 안 했어요. 사람들도 잘안볼것 같고, 지난번에 그 월드컵 역사 얘기나 했을 때나 그럴 때나 좀 약간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솔직히 물론 우리 민족에게 이 날은 잊으면 안 되는 날이죠. 이 한국 전쟁이라는 날은 사건은 현재까지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시작돼가지고 1953년 7월 22일 20:20으로 정전 상태예요. 전쟁을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정지를 했는데, 근데 이 정지한 전쟁이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어요. D 플러스 24,837일이 흘렀고요. 한반도하고 부속 도서 중에서 일부 부속 도서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안보 교육 배우고 군대 가서 그 정신 교육 배우면 알듯이 김일성이 적화 통일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작전명 폭풍. 영령이 폭풍이었어요. 템페스트. 스톰. 그래서, 일요일 새벽 4시에 전면 침공을 단행을 하죠. 자, 근데 왜 하필 6월 25일에 일요일에 새벽 4시였을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진행은 됐어요. 근대화가 진행은 됐지만, 여전히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일부 도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은 여전히 농사를 짓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 군복무가 의무 복무이기는 해요. 한국 전쟁 때 의무 복무 제도이기는 했지만 6월에요. 농사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제 농번기 때그 집안일을 돕기 위해서 농번기 출타 제도가 있었어요. 농번기 출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뭐 이제 뭐 농활 같은 거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지만요, 정말 그 인력 하나가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 시즌에는요, 모내기 시즌하고 추수 시즌에는 농번기 외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농번기 휴가까지는 너무 길고, 농번기 외박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나가자마자 한번 쫙 도와주고 그리고 일요일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농번기 출타도요, 많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딱그 상황 해제가 걸렸어요. 상황 해제가 걸리자마자 6월 24일 토요일에 다 농번기 외박을 나간 거예요. 그 농번기 외박을 나가가지고 열심히 와 모내고 있는데, 거기에 딱 일요일 새벽 4시야. 완전히 골라떨어지고 있을 시간대죠. 물론 군대의 경계 근무는 24시간이지만, 그래서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바로 대포를 터뜨리면서
탄약을 터뜨리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요, 한국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요, 월드컵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1950년에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에요. 근데 이제 현지 시각이 6월 24일이에요. 현지 시각 그 6월 24일에 시작해서 7월 16일에 끝났거든요. 그 브라질 시각으로. 그런데 그 조별리그 1조가 개막전이 시작한 경기가요. 1950년 6월 24일 그 브라질 시각으로 15시였어요. 마라카낭 시각으로. 그리고 한국 시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였죠. 그래서 이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의 개막전 킥오프 휘슬이 삐 울리고 전반전을 치렀어요. 킥오프 시작되고 나서 1시간 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물론 그 월드컵에 출전했던 나라들도 전쟁에는 참전을 해요. 그 전투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들은 일단은 미국이 제일 많았고요. 미국, 영국, 터키. 터키가 그래서 형제국이 된 거예요. 터키가 그래서 형제국이 된 거고, 그리고 캐나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 영향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당시에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그리스. 당시는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가 당시에는 공화국이 아닌 연방이었어요. 왜 당시 남아프리카가 연방이었냐면요. 영국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남아공은요. 그 남아공은 그 아파르트헤이트 때문에요. 1980년대까지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를 하지 못해요. 1990년대에 이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아프리카는 아니 남아프리카는 그 뒤에야 공화국이 되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첫 출전을 하죠. 그리고 콜롬비아까지 전투 병력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는요. 의료진을 지원했어요. 메딕을 지원했어. 자, 근데 여기서 이탈리아가요. 이탈리아가 1955년에 유엔을 가입을 해요. 12월 22일에. 하지만 한국 전쟁에는 참전을 해요.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을 해요. 대신에 전투 병력은 못 보내죠. 거기에다 이탈리아는요. 전범 국가였어요. 이탈리아는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당시까지 전투 병력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물론 브라질 월드컵 때는 그 전범 국가에서는 해제돼서 월드컵은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1943년에 좀 빨리 항복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의료진을 보내기는 해요. 자, 그리고 그 북한 쪽에서도요. 소련하고 중공군은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동독,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다 공산권 국가죠. 메딕들을 보내요. 이 사람들은 메딕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요 전투 병력을 보낼 수 없었어요. 일본은 비공식 참전이에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본군의 개입은 대놓고 거부했어요. 나는 일본 놈 싫다. 하지만 미군이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동해바다의 기뢰, 그 기뢰라고 하는 탄약이 있어요. 기뢰는
그 무리에 딱 기레를 띄워요. 무리에 딱 기레를 띄워서 그 배가 지나갈 때그 기레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 노벨상 재정으로 유명한 그 알프레드 노벨도 원래 자기가 그렇게 사업이 성공한 거는 그 탄약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폭발용 화약을 만들었죠. 다이너마이트 그 무연 화약까지 만들어요. 하지만 알프레드 노벨이 정말 산업용으로 개발했던 그 화약이 결국 유럽에서 전쟁용 탄약으로 쓰이게 돼요. 그거에 실망해서 노벨이 노벨상을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평화상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당시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던 일본은 그 민간 선박 업체 등이 그 LST를 파견해 가지고 주로 운송 지원을 했어요. 군수 지원을 했어요, 일본은. 그리고 과테말라,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멕시코,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이란, 그리고 서독. 서독은요, 서독 역시 전범국가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 1950년에는 월드컵도 못 나갔어요. 월드컵도 못 나갔는데 당연히 전쟁 병력이 있겠어요? 전투 병력을 보낼 수 없어요. 서독은. 그래서 서독은 군수품을 지원하게 돼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라이베리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그리고 바티칸, 교황청이죠. 그리고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이집트,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쿠바, 버마, 그리고 대만, 시리아,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엘살바도르, 아이티 등이 지원을 했는데요. 이집트는요, 이집트는 1950년에는 왕국이었어요. 근데 나세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정이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집트는 그때부터는 현재는 공화국이 됐어요. 하지만 공화국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집트는 우리나라를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은 지원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은 없었어요. 왜냐면 니카라과는 우리가 그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니카라과에 그 구호활동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나라고요. 볼리비아도 남미에서 그렇게 경제가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고, 브라질은 1950년에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었어요. 월드컵 개최국이다 보니까 그 지원 의사는 표명을 했지만 대놓고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대놓고 지원할 수가 없지. 왜냐면 그 국제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선수들 중에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을 하면 경고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런던 올림픽 때 그때 순위 결정전 한일전을 한 다음에 여기 독도는 우리 땅 썼잖아요. 그거 갖다가 사실 좀 난리가 좀 났었죠. 됐고,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승만, 그리고 신성모 장군, 백선엽 장군, 김종호 장군, 최병덕 장군, 이종찬 장군, 조성열 장군, 정일권 장군 등이 한국 전쟁의 주요 남한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리 트루먼. 미국은 한국 전쟁 중에 대통령이 바뀌어요. 1952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요. 그래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트루먼은 솔직히 루즈벨트가 1945년에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맡다가 1948년에 한번 재선을 했거든요. 그때 한번 재선하고, 그리고 루즈벨트가 죽은 다음에 미국은 헌법이 개정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은 두 번밖에 못해요. 두 번밖에 못하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유엔군 사령관으로는 이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가 왔다가, 맥아더는 일단 미군 계급상에서도 원수고요. 대한민국에서는 명예 원수예요. 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 군대 편제에서 원수 계급을 받은 장군이 없어요. 그나마 약간 검토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백선엽 대장인데, 백선엽 육군 대장인데, 백선엽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일 행적이 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보류가 돼 있고요. 친일 임명사전에도 그 들어가 있어요. 백선엽 장군은.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진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몰라. 죽으면 진급시켜줄라나? 어쨌든 죽으면 뭐 특진? 뭐 그런 거 같고. 그리고 맥아더, 매슈 리지웨이, 월튼 워커, 제임스 밴 플리트 등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1950년, 1951년, 그러니까 거의 연단위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영국 같은 경우는요, 1945년에 이제 유럽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영국이 총선을 해요. 그 총선에서 당시 윈스턴 처칠이 이끌던 보수당이 총선에서 져요. 그래서 처칠이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총리직에서 잠시 물러나는데, 그 동안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죠. 그 다음에 클레멘트 애틀리가 총리였다가 한국전쟁 중간에 다시 총리가 바뀌어요. 윈스턴 처칠로 다시 바뀌어요. 정권 교체가 돼요. 그리고 처칠은 그 이후로 총리 좀더 하다가 이제 최종 은퇴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2세가 즉위하고 은퇴하죠. 등등. 그리고 그 1953년 7월 27일, 20으로 휴전이 됐으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은요, 올해 안에 전쟁을 종전을 한다는 거지, 종전 선언은 아직 안 했어요. 그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북미 회담 진행을 했고, 일단은 그 종전은 아직 안 됐어요. 종전은 아직 안 됐어요. 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정전 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로 술만 같이 마셨어. 그래서 참전 병력은 일단은 그 전쟁 말기에 국군이 58만이었고 미군이 34만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최소 92만은 넘을 거다. 최대 수치는 공산군보다는 적겠지만, 일단은 전투 협조 병력까지 합하면 충분히 100만 명은 넘는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당연히 200만 넘었고요. 왜냐면 중공군하고 소련군은 인해 전술이었잖아요. 그리고 인적 피해. 일단은 국군은 군인 26만 명, 미군이 한 4만 명 사망하고, 국군이 한 14만. 근데 한국, 국군의 경우는요, 의용군 입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사에도 군복무 기록이 안 남아요.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고 학살당해. 그래서 통계 내기가 쉽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민간인도 한 100만 명 이상 죽었던 걸로 추정되고, 일부 민간인은 납북되거나 월북해요. 물론 월남한 인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은 전력이 다 손실이 되고, 화학공업도 완전히 그 망하고, 연료공업도 엄청 손실이 되죠.
대한민국 공업 기반의 반이 날아가고. 그래서 한국 전쟁은요, 그 2010년 9월 2일부로 그 가장 많은 나라가 단일 연합국으로 참전했던 전쟁으로 현재 기네스북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종전 협정 없이 지속되고 있는 가장 긴 휴전으로 2011년에 기네스북 등록이 됐어요. 자, 한국 전쟁 68주기고요, 오늘. 그래서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된 가운데 그 냉전 시대에 그 이제 실제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가 이 한국전쟁이에요. 코리안 오죽하면 한국전쟁 우리 그 이 전쟁 이름이 번역이 코리안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 전쟁 때문에 일본이 기술적으로 발전했고 중국은 사실상 국민당은 그 대만으로 도망갔잖아요. 물론 그 같은 연금한 그 장항영은 다 데리고 갔지만.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은요, 그 침략자로 규정돼서 1971년까지 유엔 의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준 전시 상태이지만 현재 대북 대남 확성기는 철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휴전선에서 예전보다는 약간 그런 그 방어 시설들은 많이 좀 치워졌어요. 많이 치워진 상태고요. 북한의 불법 남침, 선전포고도 없는 불법 남침이 맞아요. 그렇고요. 북한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렸었죠. 근데 이제 판문점은 현재 판문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평화의 상징이 돼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성이 평화의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구요. 아무래도 6.25 전쟁이라는 그 고유명사도 있고 한국전쟁이라는 고유명사도 있어요. 그렇고,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일어났던 전쟁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전쟁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에 그 개막 휘슬이 그 킥오프 휘슬이 삑 불고 나서 정확히 1시간 뒤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난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원 의사는 밝혔지만 실제 참전은 못했어요. 월드컵 개최국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었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전쟁 범죄 이런 거는 뭐 미군도 뭐 그 대표적으로 사건이 있죠. 그나마 미국은 사진 기사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군이 저지른 학살까지 전부 다 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해요. 미국의 사진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해요. 대표적으로 그 노근리 사건 있잖아요. 노근리 학살. 그리고 그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있었고 거창에서 양민 학살 사건도 있었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북청년단 뭐 이런 단체들 때문에 그 사실 제주 4.3 사건도 있었잖아요. 제주 4.3 사건도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지른 학살도 있어요. 그 막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단체들이 뭔가 막 그런 그 사회복지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막 그런 쪽에서 그 쌀 얻어먹은 사람들도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렇고
안재홍, 김규식, 조소왕, 그리고 향수 썼던 그 정지용, 손진태, 그리고 우리 그 작년에 영화로 유명해졌던 그 박열, 정인보, 이광수 등 유명 인사들이 납북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집에서 납북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다 생각한 거야. 자기들은 지식인들이니까 안 잡아가겠지. 약간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6월 28일에 서울이 함락됐을 때요. 전방에서 후송됐던 국군 환자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유로 환자들하고 간병인들이 인민군한테 학살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군은 휴전선에 70% 이상의 병력을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뭐냐? 정전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을 전선 각지에 부대를 알렸던 전보를 쳤던 분이 그 유명한 송혜 씨예요. 전국 노래자랑 그분. 송혜 씨가 원래 고향은 북쪽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 때 국군 전보병, 통신병이었어요. 통신병 근무를 했는데 그 모스부호를 계속 쳤어요. 그렇구요. 한국전쟁이 끝난 배경 중 하나는 소련의 스탈린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는 스탈린이 죽은 이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볼고그라드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보다도 훨씬 많은 탄약을 쏟아부었고요. 태평양전쟁 전선보다도 더 많은 탄약을 한반도에 쏟아부었어요. 그렇구요. 탄약을 그렇게 많이 소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과는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 브라질 월드컵 개막전 킥오프. 원래 이오시프 스탈린은 한국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초반에 그 엘리트들이 많이 전사를 해요. 그 임진왜란 때는 그 윤흥신 장군이 전사를 해요. 그 윤흥신은 누구냐면요. 임진왜란 때 전사한 윤흥신이 그 유명한 을사사화로 사사된 유님의 아들이에요. 유님의 아들이 임진왜란 때 전사해요. 그리고 송상현 동래성에서 전사하죠. 신립 탕금대에서 자살하죠.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요. 당시 육군사관학교 2기 장교가 아니고 2기 생도들이 전사해요. 생도들이. 생도들은 계급도 없어요. 생도들은 장교 임관하기 전에 그냥 후보생이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그 아폴로 계획 당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역시 한국전쟁 때 미군의 해군 장교로 참전했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빠인 에드워드 펜스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예요. 장교였고요. 그리고 그 스키 선수 린지 본이라고 미국 선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평창 올림픽 왔던 그 선수의 할아버지인 도널드 킬도도 참전 용사예요. 특히 정선 쪽에 그 전선이 있었대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린지 본이요, 이제 손녀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유골 일부를 갖고 와가지고 정선의 알파인 스키장에다가 그 유골을 뿌렸대요. 그렇고. 1949년 6월 29일은요, 백범 김구가 암살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때 칠성사이다가 1950년 5월에 발매를 했는데 한달 만에 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사이다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롯데 칠성.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6월 25일마다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하는데, 뭐냐? 근데 아마 올해 그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지금 월드컵 기간이기도 하고, 그 아무래도 지금 남북 화해 무드가 이어지는 가운데, 솔직히 그 전투 준비 태세를 6월 25일 하긴 좀 그렇잖아요. 아, 오늘 군가 좀틀 거예요. 왜 갑자기 멸공의 횃불을 부리지? 아, 근데 멸공의 횃불은요, 솔직히 너무 자극적인 가사라서 멸공의 횃불 안틀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멸공의 횃불 가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부르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뭐그 노래잖아. 어쨌든.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군대 FPS 게임 요즘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근데 그 배틀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현재까지 한국전쟁이 배경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 북미권에서 포가튼 워즈라는 그 버전이 있긴 있었는데, 그 일단은 휴전 상태니까 그 배틀필드에서는 이게 게임 소재로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다가 지금 판문점 선언까지 일어나고 있는 와당에 그 마당에 배틀필드가 어떻게 나와? 거기에다 배틀필드는요, 일단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안쓸 수도 있는 게, 배틀필드는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어 버전이 없어요. 한국어 버전이 없어요. 그렇구요. 그 배틀필드라고 그 방송한 그 게임 방송하는 분 있죠. 그 트위치 TV에서 그 김초보님인가 그분이 배틀필드 방송하시더라고. 뭐 어쨌든. 근데 저는 그런 FPS 게임은 제가 잘 못해요. 그막 레인보우 식스 서든 어택 막 이런 거 제가 잠깐 해봤다가 제가 접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버워치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도 한번 좀 연습을 해볼까 했는데 아직 배틀그라운드 못 해봤어요. 아직 배틀그라운드 제가 못 해봤고. 몰라, 나중에 방송을 위해서라면 해봐야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배그를. 그쵸, 남북전쟁까지는 나왔겠죠. 자,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최인훈 씨의 소설 광장. 다른 거는 제가 안 하고 그냥 넘기고요. 황순호, 황마을 사람도 있었는데? 아, 이게, 황마을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구나. 황순홍 씨가 그걸 썼고요. 조정래 씨가
태백산맥을 썼고 유능길 씨가 장마를 썼고요.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가 원래 소설이었어요. 여명의 눈동자가 원래 소설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드라마로 나오죠. 그 드라마로 나오고 자 이제 아무래도 장편 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건 광장이에요. 그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소설이고요. 그 제가 수능 봤을 때 이게 마지막 지문이었어요. 이 광장이. 그 1994학년도 1차 수능에서 한번 나왔고 2006학년도 수능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렇고요. 고등학교 문학교 과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품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이틀이에요. 타고르호라고 있어요. 인도의 시인 이름은 딴 거죠. 배 이름마저도 중립국인 인도의 시인 이름이에요. 최명준. 그런데 그 시간은 이틀밖에 흐르지 않지만 이 기다란 소설에서 그 대부분의 그 이야기 흐름은 최명준의 회상 얘기로 흘러가요. 원래는 남한의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월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 최명준은 남한의 그 애인이 있었어요. 그 캐릭터 이름이 윤혜예요. 그 윤혜라는 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을 남겨두고 월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윤혜는 결국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죠. 하지만 북한도 표현의 자유가 없고 그 집단주의를 위한 광장이 있었지만 개인의 밀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명준은 거기서도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또 연애를 해요. 여기서의 그 애인은 이름이 은혜죠. 은혜. 그리고 이제 최명준은 공산군의 고위 장교로 참전하고 그 은혜는 그 간호장교로 참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남한으로 와서 그 뭐냐 이제 윤혜를 만나요. 근데 이 윤혜가 하필이면 그 최명준의 친구였던 태식의 아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월북해버리니까 그냥 남은 친구하고 결혼한 거야. 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남겨두고 떠났는데 돌아오니까 친구하고 결혼을 해 있어. 그래서 이제 윤혜를 그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그런 대사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만둬요. 그러다가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와요. 근데 이때 간호장교로 참전한 은혜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은혜가 최명준한테 얘기를 해요. 막 나 당신의 딸을 가진 것 같아요. 속도 위반이죠. 그런데 이 낙동강 전투에서 폭격을 맞아서 은혜는 결국 전사예요. 아, 뱃속의 아기하고 같이 죽어요. 그래서 최명준은 그 포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포로 교환 과정에서 그 중립국 해가지고 계속 중립국이라는 얘기만 하고 다른 대답 안 하고 무조건 중립국 해가지고 그냥 중립국을 가죠. 그 아마 북한에서도 아빠는 남로당계여가지고 그 숙청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수용소에 있을 때 박헌영이 체포가 됐었어요. 박헌영도 결국 숙청되죠.
그래서 그 명주는 이제 타고를 타고 가요. 하지만 왠지 중립국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갑판 위에 갈매기가 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갈매기 두 마리가요, 은희하고 그 은희의 뱃속에 있는 딸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만나기 위해서 푸른 광장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기에 헤이 미스터 초이 없어? 하는데 없어. 자살한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결말은요,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4.19 혁명으로 사이가 들뜬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자유당 정부의 거면 삭제가 됐겠죠. 그리고 더 늦었으면 박정희 정권의 거면 삭제가 됐겠죠. 그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소설이 출간이 돼요.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는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동문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겨대는 나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해가지고 계속 중립국을 가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해도 중립국. 그래서 중립국으로 가는데 결국 자살을 했죠. 어쨌든 소설에서는 그게 제일 유명했고요. 김동리 씨가 쓴 흥남초에서도 있어요. 그 광장. 그 최인우 씨가 쓴거 광장 있잖아요. 수능 지문에 두번 나오고 문학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중에서는요. 웰컴 투 동막골. 그 강혜정 씨가 출연한 거 있죠. 그 에픽하이 타블로 씨의 부인, 강혜정 씨.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장동건 씨하고 원빈 씨하고 고 이은주 씨가 나왔죠. 이은주 씨가 2005년에 자살을 했는데, 아마 이 태극기 휘날리며가 유작은 아니에요. 이은주 씨의 유작은 좋은 글씨. 참고로 저는 그 영화 봤어요. 좋은 글씨. 저는, 그러니까 2004년은 못 봤고, 당연히. 그때는 제가 미성년자여서 그 영화 못 봤고요. 2007년에 제가 문학과 심리학이라는 교양 수업 과제로 봤어요. 그렇고, 드라마에는 좀 망한 드라마가 있어요. 서울 1945. 서울 1945라고 좀 망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요, 불멸의 이순신이 끝나고, 원래는 징기스칸 얘기를 살짝 하려고 했는데, 징기스칸 사극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1945가 방영이 됐는데, 캐스팅이 김호진 씨, 소유진 씨 등이 나와요. 김호진 씨, 소유진 씨, 한은정 씨, 유수영 씨 등이 나와요. 하여간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서울 1945라는 드라마는 사실 KBS 사극 중에서 약간 시대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005년 가을까지 불멸의 이순신이 했잖아요. 그 불멸의 이순신이 워낙에 대작이었잖아요.
그 불멸의 이순신 워낙에 대작이었고 김명민 씨가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리즈로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묻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2006년부터 시작했던 드라마가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그러니까 그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이순신이라는 캐릭터가 캐리를 한 드라마고, 대조영 같은 경우는 최수종 씨가 캐리한 드라마죠. 최수종 씨가 캐리했죠. 그 뭐냐, 대조영은 최수종 씨가 주연으로 캐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캐릭터들로 나왔던 사람들이 그 정보석 씨가 이해고 역할로 나왔고, 그 이덕화 씨가 설인기 역할로 나왔고, 그리고 정태우 씨가 이검 역할로 나왔고, 그리고 베이비복스 심은지 씨가 금란이 역할로 나왔죠. 베이비복스 심은지 씨. 근데 그때가 이제 베이비복스 1기가 딱그 이제 기획사하고 계약 딱 끝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개인 활동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심은지 씨는 그 이후로 연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명의 눈동자, 왕초, 그리고 전우. 참고로 여명의 눈동자는요, 그 윤여옥, 최대치, 장하림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고, 그 이제 얘기가 쫙 있어요. 한국전쟁 전후로 일제시대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지리산에서 빨치산 토벌. 그렇고, 그이 여명의 눈동자 드라마에 임창정 씨가 조연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뭐냐, 그 뭐냐, 여옥은 5인 사격으로 죽어요. 그래서 정작 여자가 죽어요. 남자들은 살아요. 그래서 그 장하림 역할로는 박상원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최대치 역할로는 최재성 씨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 윤여옥이라는 그 캐릭터는 그 채시라 씨가 있고요. 그 가츠코라는 일본인 그 장하림의 그 미망이는 그 뭐냐, 그 김현주 씨가 맞고, 그리고 박인환 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연수 씨가 여기서 드라마가 나오고, 하여간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 고현정 씨도 여기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그 원래 윤여옥 역할은 김미숙 씨가 맡으려고 했는데, 그 안명지 역은 배종옥 씨가 맡으려고 했는데 배종옥 씨는 하차했고, 그 하여간 여명의 눈동자라고 뭐 있죠. 하여간 되게 그런 슬픈 옛날 드라마. 그 MBC에서 해피타임 그 뭐냐, 해피타임의 그 여명의 눈동자 그 내용 요약한 거 있으니까 그거 MBC 유튜브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후 KBS 전쟁 드라마죠. 그리고 KBS에서 드라마 전후로는 총 3번이 만들어졌는데, 가장 최근에는 KBS 2010년에 한국전쟁 60주년 기념으로 특집 드라마가 제작이 됐고, 이때 메인 캐릭터는 그 이현중 상사 진이었거든요.
상사진, 계급이 상사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상사가 되고 소대장이 되지만, 그 원래 선임하사로 출발했다가, 그래서 소대장이 되는데, 진짜 그 뭐냐, 불사신이야. 진짜 최수종 씨는, 정작 최수종 씨 본인은 면제거든요. 근데 최수종 씨는 뭔가 그런 역사적인 관련 드라마 나가면요, 전쟁 씬에서는 항상 불사신이야. 항상 불사신이야.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한때 최수종 씨의 그 원래 해방 시절의 애인이었다가 그 인민군의 장교로 나오는 그 이태란 씨, 이수경, 이태란 씨로 나오고, 그 남성진 씨가 나오죠. 남성진 씨, 임원희 씨, 홍경희 씨, 김르하 씨, 정태우 씨까지 다 나와요. 그 이덕화 씨가 여기서 사단장 역할로 나와요. 그리고 이때 전우라는 드라마가 2010년에요. KBS 당시 사장의 아이디어로 급편성됐어요. 그 기획 단계부터 약간 좀 정치적인 우려가 있긴 했었는데, 하필이면 이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였어요. 별로 인기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해병 출신의 이제 여군인 그 최단영이라는 배역을 맡은 이채영 씨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또그 있었는데 나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그것도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 그 남한 쪽편 들으려는 그 여자 배우, 아 이인예 씨 맞아, 이인예 씨 있었어요. 이인예 씨 같은 경우는 그거였죠. 당시 그 뭐냐, 남녀 탐구 생활 이런 거에 출연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인데, 그 이인예 씨가 알고 보니까 그 신자더라고요. 그렇고. 근데 원래는요, 그 당시 수목 드라마였던 신데렐라 언니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문근영 씨하고 서울 씨가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대에 이제 MBC에서 로드 넘버원이 시작이 되면서 주말 드라마로 바뀌었어요. 주말 특별 기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데렐라 언니 그 시간에 했던 후속타 드라마로는 그 유명한 제빵왕 김탁구가 나왔죠. 제빵왕 김탁구, 그 일단은 남자 배우가 주원 씨였고요. 탁구 역할이 주원 씨였고, SES 유진 씨가 나왔죠. 어쨌든 그래서 1등 중사였어요. 각시탈은 그 다음, 각시탈은 한참 뒤에요. 각시탈은 2012년에.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약간 그런 그 약간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이때 다 나왔잖아요. 그 이모니 씨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영화도 있어요. 좀 망한 영화가 있는데, 아니다, 그거는 오늘 이거 얘기하고는 약간 안 흘러가니까 그냥 그 냅두고요. 그렇고 그 유상욱 씨가 그이 전후에서 그 원래 의무병으로 입대를 해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그 신학생인데 부제인데
아니, 서품 받기 직전에 자원 입대를 했는데 사제의 가치관과 전쟁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죽죠. 그렇고 그 정태우 씨는 여기서 탈영병 역할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그 천용택 역할로 그 김명수 씨가 나오죠. 그리고 윤정인 역할에 김혜진 씨가 나왔고, 그리고 그 유다인 씨가 그 간호사 역할로 나오고. 그리고 그렇고 약간 그 정태우 씨가 좀 약간 어리버리한 캐릭터로 나와요. 하여간 사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뭐냐 계속 그 뭐냐 국군에서 탈영했다가 인민군으로 갔다가 또 인민군에서 그 작품 말미에 또 탈영을 해요. 그래서 그 천용택의 도움으로 이제 가거라 했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했다가 이렇게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박웅 사단장이 그 천이병 기회를 주겠다 한데 그거를 거절하고 나가다가 다시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소대장인 이현중 상사한테 즉격 처분을 당하죠. 그렇고 그 이태란 씨가요. 이태란 씨가 이 전우라는 드라마에서 그 이제 원래 그 이현중의 그 뭐냐 애인이었다가 월북해서 인민군 장교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격수 최전선에서 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에 이제 교전 중에 중상을 입었고 결국 이현중이가 직접 죽여서 시신 수습을 하죠. 근데 그 뭐냐 그 그게 있어요. 뭐냐 그 거기서 이태란 씨가요. 이태란 씨가 사실 2007년에 소문난 칠공주라는 드라마에서 그 육군 장교 역할로 나오죠. 그래서 그때 시상식에서도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십시오 충성 거수경례를 했었는데 거의 명예 홍보대사 수준으로 그때 최우수상 받았었는데 그 이후 북한군 역할로 네. 그 출연을 했죠.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그건 있는데 그 개마고원 작전. 그렇고, 그, 저격대원 역할로 그 있는데? 그, 전익영 씨인가? 어쨌든. 그렇고,
하여간 뭐 그런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던 드라마가 전우예요. 저는 그 뭐냐 전우를 나중에 좀 이제 보게 됐는데, 그리고 야인 시대에도 배경이 한국 전쟁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김도환은 국회의원이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요즘에 한국 전쟁이 있어요. 그 스타크래프트 요즘에 한국 전쟁의 제작자는요,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래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바치는 지도를 만든 거래요.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있죠. 거기 한국 전쟁 얘기가 있었고, 자 그러면요, 그렇다고 오늘 아무리 한국 전쟁 컨텐츠를 한다고 해도 그 군가 방송을 하긴 좀 그렇잖아. 그냥 군가 좀 틀까요? 잠깐 시간 좀 남았는데, 자 군가, 군인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노래죠. 그 보통 훈육이나 조교들이 가르치는 노래고, 동질감 형성, 사기 고향의 목적을 지니면서 군대를 미화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그래서 행사 때는 군악대가 반주를 해주기는 하죠. 그리고 보통 군가는 대부분 4박자 행진곡 리듬이고, 사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 부를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뜬걸음할 때 맨날 군가 부르죠. 다만 이제 육군가가 있어요. 육군가, 해군가, 아니면 뭐 사단가, 이런 그 행사에서 뭔가 상징성이 큰 곡들은요, 그 움직이면서 부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불러봤던 사단가 중에는 제26사단가가 있거든요. 제 신교대 때. 그리고 그거 있어요. 이제 내 소속 부대 갔을 때각그 부대별 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군 지사가 이런 거는 보통 근데 국기 개양식 때나 부르죠. 그각 부대의 노래가 있어요. 부대가가 있는데, 부대가는 보통 국기 개양식 한 달에 한번 하잖아요. 그한 달에 한번그매 매월 첫 번째 평일에 하죠. 비 오면 안 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기 개양식 할 때마다 그 매월 첫 번째 평일에는 제발 비가 오기를 바라고 있죠. 뭐 어쨌든. 근데 국기 개양식이 하면 사실 행사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요, 국기 개양식 같은 행사를 해야지 그 표창장 수여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표창장을 받으면요, 원래 그 지휘관 표창을 받으면요, 그 포상휴가 휴가증이 나오고요. 일단은 지휘관 표창을 받으면 부상으로 휴가증이 나오고, 그리고 1개월 조기 진급을 도전할 수 있어요. 표창을 받으면. 표창을 받으면 조기 진급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요즘은 근데 그 군가 부르기 하는 게 그것도 약간 그 가혹행위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군가 부르는 것도 좀그
자제를 시킨대요. 근데 지금 결의어 영원하라라는 그 군가는요, 육군 본부에서 가창 금지령이 내렸어. 그리고 군대 관련 노래, 이등병의 편지, 크라잉넛의 군바리 230. 크라잉넛은 동반 입대했죠. 늙은 군인의 노래, 기밀병송. 자. 그 대부분의 군가들은 2절, 3절까지 있는데, 2절 이후로는 잘안 부르죠. 그렇고, 뭐냐. 가끔 군악대가 2절까지 연주를 하는데, 행사 병력들이 2절을 몰라. 그래서 보통 1절만 시켜요. 그리고 멸공의 횃불이라는 노래는요, 진짜 사나이, 전우, 팔도 사나이, 멸공의 횃불 이런 거는 3절 넘게 있는데요. 멸공의 횃불은 4절 있어요. 근데 보통 1절은 육군, 2절은 해군, 3절은 고군, 공군, 4절은 공용 가사로 부르는데, 현재는요,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절을 가르치도록 국방부가 지침을 바꿨어요. 지금은 뭐 강한 친구 대한육군 뭐 이런 거그 부르는 곳도 있어요. 강한 친구. 육군 훈련소가 있고요. 그렇고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해가지고 팔도 사나이 최후의 5분 그리고 진짜 사나이 그리고 보통 입대할 때는 진짜 사나이를 제일 많이 부르죠. 이흥열 씨가 작곡한 군가고요. 떼창에 최적화돼 있고. 사실 군가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진짜 사나이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브금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곡이 이 진짜 사나이고 대부분은 첫 소절만 기억하죠. 그래서 보통 군가 교육 시간에 잘안 가르쳐요. 그리고 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를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름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렇구요 근데 되게 웃긴다 2절에는요 내 고향에 돌아갈 땐 농군의 용사다. 약간 이게 1960년대에 만들어진 그 군가라서 농군의 용사다. 약간 이 가사가 있고요. 마지막 3절에는요, 멋있는 군복 입고 휴가 간 전우야, 새로운 나라 세우는 형제들에게. 새로운 나라 세우는, 형제들에게 뭐 새로워진 우리 생활 알리고 오리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 어쨌든 그렇고요. 하여간 보통은 진짜 사나이를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그렇고 아리랑 결의는 나 모르겠어. 멋있는 사나이 뭐 이런 거. 그리고 푸른 소나무. 근데
푸른 소나무는 내가 몰라요. 그리고 멸공의 뿔. 너 하나. 육군가. 육군가가 있고요. 강한 친구 대한육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김범수 씨가 부른 버전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그 새로운 군가들이 많아요. 박효신 씨도 아마 불렀을걸요? 그 군가를. 뭔 구보가도 있어. 종합군수학교가도 있고요. 그 종군교. 그리고 그 육군훈련소가. 육군훈련소가 저는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쪽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백제의 예터전에 개백의 정기 맑고 관창의 어린 낚시 지하에 혼연하니 웅장한 황산벌의 연무대 높이 섰고 대안의 관아들 서로 모인 이곳이 오 젊은이의 자랑 육군훈련소. 뭐 그렇대요. 그리고 부사관학교. 부사관학교는요, 경예고가 특이해요. 얘네들은, 부사관들은요, 부사관학교에서는 경예고가 굉장히 길어요. 충성 정통해야 따른다. 그래서,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육탄 심용사, 그날의 함성은 호국의 충정. 투혼에어 이어간 배움 외터선 받들자 하는 높이 승리의 깃발. 우리는 전투의 중추 정예의 부사관. 아, 청사의 기리기 빛날 부사관의 요람. 빛내리 영원 무궁 육군 부사관 학교. 부사관 창가도 있어. 그리고 하여간 뭐 별의별 거다 있어요. 해병대가도 있고요. 뭐냐, 해병대에서 맨날 뛸 때, 약간 완전히 목청, 깨져라, 부르는 약간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해병대도. 뭐, 팔각모 사나인가? 어쨌든. 뭐. 귀신 잡는 해병. 하여간 해병대 군가가 뭔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병은 박수를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별로 또 용어도 달라요. 뭐냐? 뭐가 있냐면요. 육군에서는 점오라고 부르는데 해병대에서는 순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여간 뭐 그냥 별의별 노래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군가들이 다 있는데 뭐 전우야 잘 자라 아니면 박효신 씨의 날은 넘는다도 있어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온 군가 박효신 씨가 군가를 불렀고 작곡은 김형석 씨가 만들었어요. 기상나팔 대용까지 써요. 그리고 약간 장병 가요는 근데 그 이후 더는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나를 넘는다 이 노래는요, 지금 박효신 씨가 아니면 거의 기억을 못하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군대 하면 제일 기억나는 그 브금이 있죠. 기상. 왜안 들리지? 나그 기상 했는데. 아, 여기 브금 안 들리네요. 그게 있어요. 그 뭐냐, 일부 기숙사에서도 이 기상 나팔을 그 불어요. 그아 맞아요. 기상 나팔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그 아이돌 학교에서도 썼대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요, 이거 기상 나팔 그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소 가면 기상 나팔 의외로 안 들어요. 왠지 알아? 왜냐면요, 그 뭐냐, 그 훈련소에서는 보통 기상 나팔을 안 써요. 그 기상 나팔은요, 아니 그 훈련소에서는요, 그 깨울 때 무조건 육성으로 깨워요. 그래서 그 뭐냐, 목소리로 마이크를 뚝뚝 깔아요. 그다음에 그딱 6시 정각이 되면요, 그 뭐냐, 당직 부사관이 딱그 목소리를 깔고 얘기해요. 기상 하고, 그러면 훈련병들은 기상 하고 일어나야 돼. 복명복창 시켜요. 복명복창을 시키기 위해서 그 육성으로 방송을 해요, 훈련소에서는. 그리고 가끔요, 되게 옛날식 생활관 있잖아요. 그, 딱그 건물 중앙에 행정반 있고, 그 중대 생활관이 양쪽으로 있는 그런 옛날식 생활관 있잖아요. 완전히 그 복도처럼 늘어져 있는 생활관. 그 생활관에서는요, 그딱 진짜 옛날식이에요. 그, 마지막 불침번이 불 켜면서 기상하십시오 하면 다 복명복창을 기상하십시오 하는데, 이제 방송 시스템이 돼 있는 데는, 그 방송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서는 그 뭐냐, 그냥 기상하면 이 브금이 울리죠. 이거죠? 왜안 들려? 왜 이거 안 들리지? 버그인가? 한번 우리 이런 거 한번 기억은 해야 되지 않아요? 6월 25일인데? 이런 거 한번은 그 이거. 왜 이건 안 들리지? 그 이거예요. 잠깐만요. 왜 이게 소리가 안 나지? 이제 앞으로 어쩐지, 소리 설정이 다른 걸로 돼 있었어요. 안 들린 이유가 있었네. 잠깐만요. 여러분, 마이크는 들리죠?
여러분 기본은 들리죠? 지금 안 들리나? 젠장. 잠깐만요. 소리 설정이 내가 아까 그래픽 카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좀 소리를 좀 약간 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고 그 소리 설정. 아, 출력 장치. 어쩐지 이거로 돼 있었어요. 됐어. 문제 해결 됐어. 들려드릴게요. 이러고요. 그 이 기상나팔은 이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 점오나팔도 있죠. 점오나팔도 있어요. 점오. 그 근데 수송대에서는 차량 점오도 하고요. 점호는 사실 군대에서 제일 그 뭐냐 신성한 시간이죠. 그리고 해군은요 점호라는 말을 안 쓰고 순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재는 전군 점호라는 단어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뭐냐 장교나 부사관 훈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점호를 그 가르쳐요. 왜냐면 점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해군에서는요 그 해군 함정이 출동하잖아요. 해군 함정의 인원 점검은 그 일과 그 정렬을 해요. 그리고 그 육군 점호는 일단은 애국가로 시작하죠. 애국가로 시작해서 1절에서 4절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바퀴 돌리죠. 1절, 2절, 3절, 4절. 어쨌든 그래서 애국가는 요일마다 부르게 하죠. 그 다음에 육군 복무 신조를 제창하죠. 그 육군 복무 신조 우리의 결의 뭐 우리는 국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열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유수하면 조국 등의 열군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국 기도문 낭독. 조국 기도문 낭독. 우리 때는 그냥 직접 그냥 생각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군 도수체조를 하죠. 근데 이제 국군 도수체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취사병들은 열외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이따가 축구를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띵거름 돌고요. 그리고 그 뭐냐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실내 점호를 하죠. 자, 그리고 요즘은요 요즘은 휴일에는 점호를 전투복을 안 입어요. 휴일 점호는 요즘은 그냥 활동복 점호를 해요. 그래서 요즘 휴일에는 휴일에는 뜬금도 잘 안 한대.
그래서 그 점호 나팔 소리가 안 들리네? 응. 그리고 저녁 점호. 저녁 점호는 전부 실내 점호를 하죠. 그 저녁 점호는 보통 9시 반에 하죠. 그 점호 준비는 보통 청소를 시작하죠. 뭐냐, 청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호 전에 대기를 하죠. 소부대 자율활동, 뭐 책을 읽든지 수양록 쓰는 시간, 아니면 그 뉴스 정도는 봐도 돼요. 솔직히 점호 시간에, 그러니까 점호하기 전에 9시 반에 점호를 하니까 뉴스는 봐도 돼. 그래서 자율형 점호 해가지고 그뭐 이제 분대별로 그냥 얘기 타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분대원들이 다 모여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인원 보고, 분대별 보고하죠. 생활관별 보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당직 사관이 직접 한 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복무 신조 제창, 그 다음에 전달 사항, 그 다음에 그 이제 취침 소등. 근데 사실 원래 저녁 점호가 정말로 최고의 지옥이긴 했어요. 요즘은 저녁 점호가 좀더 편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생활관 점호를 하기 때문에 전투복 차림에 그 맨발 차림을 하죠. 그 대신에 생활관별로 보고 자는 전투복 풀세트를 입어야 돼요. 모자도 쓰고. 근무자 신고도 요즘은 활동복 입고 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테마 점호가 있어요. 정권 교체 이후, 그냥 군 기강 확립 이후 목적으로 그냥 일반 점호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형 군대 열풍 그것 때문에 평일 저녁 점호는 무조건 전투복을 입고 해요. 근무자 교육 단독군장으로요. 근데 안 하는 부대는 또안 해요. 발은 맨발로 하죠, 생활관에서 점호를 하면. 근데 그 침대 생활관인 경우는요, 슬리퍼를 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침상형 생활관인 경우는 맨발로 서 있죠. 그리고 점호 끝난 다음에 근무가 잡혀 있는 인원들의 경우는 그 양말을 신게는 해줘요. 그리고 뭐냐, 훈련 복귀 이런 특수한 사정을 할 때는 인원수만 보고하고 취침 점호를 하죠. 그리고 그놈의 그 15분 전문화. 그래서 그거 있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점호 나팔 소리가 있죠. 점호 나팔. 이건가?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보통 그거죠. 점호 나팔은
이거를 두번 하죠. 그렇고, 그리고요, 이거, 뭐냐, 원래 뭐냐, 경례할 때 음악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휘관한테 경례할 때그 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관급 장교는 간단해요. 영관급 장교는 빰빰빠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스타예요. 준장. 이렇게 하고 투스타면요, 처음에 오프닝 브금이 두번 들어가요. 쓰리스타면 세번 들어가고, 포스타면 네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스타가 사령관인 부대였거든요, 준장이. 왜냐면 군수지원 사령관은 편제가 준장이에요. 그래서 사령관님께 대하여 받들어청하면 받들어청 상태로 겁나 짜증나게 있어야 돼. 받들어청 자세. 단독군장인데 겁나 짜증나겠죠. 근데 국군의 날 행사 가면 이게 브금이 달라지죠. 아니요, 대통령은 30번이 아니고요, 대통령께 대한 경례는 브금이 달라요. 아니요, 포스타가 4번이고요, 대통령은 아예 브금이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하면, 일단은 총대 메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충성하고, 기수들은 받들어 총 하면 이렇게 충성하죠. 받들어 할때 들고, 그리고 세워총 할때 세워총 이렇게 내리죠. 그리고 장군들은 칼을 차잖아요. 칼 차는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충성 이러고, 하여간 뭐 이렇게 하여간 그칼 자세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구령자가 장군이잖아요. 대통령께 보통 경례를 할 정도면요, 구령을 장군이 붙이죠. 그래서 장군이 충성하면, 대통령이 충성하면, 그 다음부터 여기부터 부금이 달라요. 보통 장군들이 여기서 끝나는데 대통령이 한번더 해. 이 시간 동안 대통령은 1분 넘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릴 때까지 단독군장한 병사들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 다음에 세워총 해야지 내릴 수 있죠.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가끔 그거 있잖아요. 뭐냐, 유튜브 가면요, 그게 있어요. 뭐냐,
유튜브 동영상 가면요, 그, 막, 그,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된 애한테, 그 유튜브 컨텐츠로, 기상나팔 소리를 들려줘 보았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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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갑자기 번떡 벌떡 잠이 깨는 약간 그런 사람도 있죠. 하여간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요. 오, 하마터면 나 방송 오늘 제대로 안될 뻔했네. 자, 여기서 녹화 끊고 오늘 군대 관련 얘기 했는데. 자, 그리고 전투복. 너무 더워서 안 입었는데 입으려고 했다가. 사실 이거 겨울옷이에요. 여기 예비군 마크 있고요. 예비군 마크 있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전역하는 날 나갈 때 이거 그 하고 가는 게 원칙인데, 근데 요즘은 그 저녁,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하면 그 저녁 당일에 전역자 신고를 할때그이 뭐냐 흉장에다가 전역 마크를 붙여주는 게 원칙이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옷에 그 바느질하는 것 때문에 그 미리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 전역 전에 마지막 휴가를 나가서 이제 그 전역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역 전 마지막 휴가 나갔을 때, 그래서 돈 주고 했던 것 같아요. 돈 주고 새기고, 그 예비군 흉장 새기고, 그리고 부대 복귀했죠. 참.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월드컵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